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역동에 위치한 강선마을 19단지 우성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총 4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19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타입은 총 4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57평형, 면적으로는 189제곱미터형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구성은 방 5곳, 그 다음에 거실 2개, 그 다음에 큰 거실과 큰 주방, 그 외에 이제 발코니 공간들이 좀 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공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년 된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공사를 당연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창호 공사. 전체 창호는 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영림샷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써서 그 영림창호에서도 발코니 전용창이라고 하는 이제 등급이 높은 창호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리 같은 건 전체 다 당연히 24mm 두꺼운 유리로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단열적인 부분은 발코니 확장관에 대해서는 전체 다 굉장히 꼼꼼하게 단열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설비, 전기 공사들도 충분히 해서 공간의 좀 활용성을 극대화했는데요. 특히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경우는 공간에 필요한 적재 적소에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이번 공사를 통해서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공간들에 많이 추가적으로 진행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을 하면서 냉수나 온수, 하수도 배관 같은 것들이 변경된 게 있었고, 예전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실은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배관 같은 것들을 이제 임의로 공사를 해서 집인데도 불구하고 막 배관이 노출돼 있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 배관들 정리 작업도 이번에 전체 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천정형 에어컨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 다 공간별로 천정 에어컨을 이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의 효율성이 좀 극대화됐던 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기능적인 공사를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공간을 보게 되시면 중간중간에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그 소비자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뭘부터 해야 되지? 클래식하게 해야 되나? 모던하게 해야 되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할지를 먼저 정해놓고 이 기능과 구조가 잘 다져진 공간 안에서 디자인이라는 걸 위에 얹혀주면 디자인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웃음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디자이너, 그 다음에 현장 담당자,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디렉터, 이렇게 3명의 담당자가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어떤 그 현장들,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 완성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회사들은 디자이너 실장님 한 분이 이제 설계부터 시공, 디자인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각각의 이제 설계와 디자인 영역에 담당자와 현장의 담당자, 그리고 처음 기획 단계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것까지 전체적인 걸 아우르고 담당하는 디렉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당연히 제가 큰 디렉터 역할로서 이제 공사의 A부터 Z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고객과 처음 이제 설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디자인과 설계적인 부분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은 그 현장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 웃음건축 소속의 박은성 디자이너를 같이 촬영에 임하려고 합니다. 실버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실버스타님하고 같이 한번 공간을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박은성입니다. 네, 박은성 그 아트 디렉터는 주로 이제 공간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고 디자이너로서 지금도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근데 다른 이제 여러 분야에 공간 관련된 디자인을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번 강선마을 19단지 우성아파트 이번 프로젝트도 저희 박은성 디자이너가 전체적으로 설계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박은성 디자이너는 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 실버스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버스타님이라고 칭하고 이제 촬영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스타님, 이번 현장에 혹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웬스코트의 클래식함과 블루 계열의 색상을 감각적이게 사용한 현장이라고
좀 크게 이제 웨인스 코팅하고 블루 계열의 색감을 좀 많이 쓴다 현장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럼 그 전체적인 컨셉 말고 공간별로 좀 포인트되는 공간이 있을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고객께서 각 공간별로 원하시는 컨셉이 확실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설계와 디자인 그리고 포인트 색상을 주었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고객께서 블루 색상을 사용하고 싶다 하셔서 블루 색상을 활용한 드레스룸이 같이 있는 안방을 설계해드렸고, 그리고 와인바를 원하셔서 그 옆방에는 와인바, 그다음 아이들방 같은 경우는 그 발코니 확장을 하고 공간을 크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장 대신에 확장감을 준 설계와 디자인, 그 아이들이 원하는 컬러와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적용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방 쪽도 굉장히 클래식하게 이번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주방 디자인 같은 경우도 웨인스코팅과 어울리는 도어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제 공간별로 이제 포인트 되는 공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한번 제가 이제 평상시 설명을 드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런 설명과 좀 더불어서 이번에는 디자이너가 또 그런 공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구간들이 방금 저희 실버스타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체적인 색감과 공간별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같이 봐주시고, 저는 주로 이제 공간이나 어떤 기능성, 수납, 거기에다가 시공 디테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일산 서구 주역동에 위치한 강선마을 19단지 우성 아파트인데요. 여기 57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랑 한번 지금부터 같이 보실까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베이스 색감은 뭐 어떤 색감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네, 우선 컬러의 베이스는 블루 그레이와 그다음에 월러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갔지만 같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블루 컬러가 현관부터 현관을 통해서 이 복도를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은 같은 컬러감인데 이제 톤이 조절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포인트 되는 게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실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이런 조명들도 좀 골드로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주방 부분에 들어갔던, 특히 다이닝 구간에 들어갔던 샹들리에 조명도 골드로 포인트가 됐었던 걸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손잡이 같은 부분들이 전체 다 골드 포인트로 들어갔던 부분이 보여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의도를 하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블루 계열 자체가 찬 계열이기 때문에 그 찬 계열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따뜻한 색감 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 색상을 적절하게 포인트를 주면 전체 공간이 잘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는 골드 포인트를 많이 주셨군요. 네. 그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딥그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그린이지만 좀 진한색 그린. 아마 이제 현관 딱 들어와서 측면에 있는 욕실 문이 꽤 포인트가 되는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블루 계열을 사용하면서 그에 좀 유사한 딥그린 이런 색상을 사용해주면 공간별로,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똑같은 색상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비슷한 계열을 사용해주면요, 공간이 지루해 보이지 않고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말고 안방 쪽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드나잇 블루라는 색감을 또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 색상하고 비슷한 색상인데요. 이 미드나잇 블루 색상 같은 경우는 고객이 좋아하시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디자인을 할 때 고객이 선호하시는 색상 위주로 먼저 색상을 지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색상을 또 지정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주문에 네이비 색상을 준 이유도 고객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시작되는 신호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블루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디자이너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색감을 사용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사용했던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현관 한번 같이 진짜 보도록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드나잇 블루의 골드 손잡이가 포인트가 되고 또 이제 현관을 들어섰을 때 이 신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잡이도 다 골드로 포인트를 준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번 현관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57평형 아파트보다는 현관이 다소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이 넓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실 수 있는 밝은 계열의 마감재를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도 밝은 계열이지만 이태리 타월을 사용하고 이태리 타월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목탈에 가고 싶어요. 이태리 타일을 사용하고요. 아, 이탈리아 타일이란 말씀이시죠? 네, 네. 아, 발음이... 네. 네, 이태리 타일을 사용하고 이 300에 600각을 사용하되 네. 왜냐하면 타일을 큰 걸 사용할수록 공간이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보통은 큰 타일을 쓰면 더 확장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끊어지는 부분이 아예 넓다랗게 크게 끊어지는 부분들은 확장감이 될 수 있지만 애매하게 끊어질 경우에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300에 600각 같은 걸 써주면서 이렇게 패턴을 줍니다. 그럼 사실 이 패턴이 보시면 이 현관 쪽에서 바라보시면 거실 복도 쪽을 향하게 하는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쭉 볼까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실로 네. 시선이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디자이너들마다 성향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실버스타 입장이라는 걸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고객의 어떤 성향도 분명히 묻어나야 되고 또 디자이너들의 어떤 역량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잘 블렌딩하는 게 이제 실제 공간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부분이 또 이번 네. 현관에서 포인트가 될까요? 계속 사용될 골드색 포인트로 센서 등 그다음에 주문에 골드 그다음에 신발장에 골드 네,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골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됐네요. 손잡이 부분도 보시면 중문 손잡이도 같은 골드로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천정에 들어가는 조명까지도 골드로 포인트가 됐던 걸 볼 수가 있네요. 좀 밖에서 보니까 확실히 현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 조명이랑 손잡이가 다 보여지니까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드 손잡이도 사실 이 고객이 좋아하는 감안해서 골드 포인트를 준 겁니다. 이런 손잡이를 얻기를 원하시는 고객도 있고 있는 걸 원하시는 고객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께서는 골드 손잡이를 원하셔서 그거에 맞춰 적용해 드린 겁니다.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 현관이 57평형 현관이라기보다는 32평형 현관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도어도 양개형을 원하셨는데 양개형을 하기에는 이 폭 자체가 네, 넓지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스윙 도어라는 게 아마 이렇게 열리죠. 도어 자체가 열리는 방식 자체가 아마 일반적인 이 여닫이로 하나인 도어가 커서 아마 이렇게 도어가 좌우로 열리는 형태를 스윙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스윙도어를 아마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도 좁은 공간감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주려고 했던 아마 디자인의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외에 기타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좀 보면 뭐 색감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고 또 현관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복도의 느낌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디자이너가 말한 것처럼 뭐 바닥 부분에 대해서 그 300에 600짜리 타일을 패턴을 써줘서 전체적인 바닥의 어떤 결과 그 마루의 결이 연결되는 듯한 이 느낌을 줬다는 부분 또 이번 현관 부분에서 좀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벽체 마감은 일반적인 이제 벽지로 안 하고 아무래도 내부가 페인트 마감이다 보니까 이 벽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계열의 페인트로 디자인을 해서 또 전체적인 그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와서 좀 인상 깊게 뭐 봤던 부분이 이제 이 현관 부분에 이
계류 분리가 보통 발생하는 바닥 부분인데요. 이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루를 하고 만나는 부분을 타일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어요? 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조 대리석이나 천연 대리석으로 턱을 줘서 이제 마감 분리대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방향성을 전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태워줬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통 마루굽틀이라고 보통 건축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같은 타일로 쭉 타고 들어가서 이 도어를 중심으로 아마 공간 분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서 문이 닫혔을 때는 타일만 보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약간의 현관 타일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의 분리가 되는 것을 타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부터 공간부터 봐야 되니까 이제 현관 봤으니까요. 저희 한번 거실로 한번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